1 기준으로 왼쪽으로 x만큼, 1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만큼 더해서 0이 되었다라고 하니까, 가장 기본적으로 x에다가 여기 0 대입해 보면, x에 0 대입하면 f1 더하기 f1이 0이니까, f1은 0이다. 1,0을 지나는 fx인데, 맞죠?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1,0을 지나는 fx인데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오른쪽 함수 두 개를 더했을 경우에 0이 된다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뭐 예를 들면 이런 정도 느낌으로 볼수 있겠죠. 만약에 뭐 적분이면 여기랑 넓 면적이 같고 대칭이에요.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. 자, 그런데 f1-x에 대한 역함수가 gx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기억만 따져보자면 여기 x가 아니니까 역함수니까 g 속에다가 f의 1-x 이렇게 하면 얘가 x 돼야 되겠죠. 역함수니까. 그 다음에 요 형태 만들라 그러면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겠네. 자, 0 집어넣으면 여기 0 집어넣으니까 f1이 얼마? 0이라고 돼 있죠. 그래서 g의 0은 0이다 하는 맞는 말이 되고. 기억은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니은 이 식을 미분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. 미분하면 f 프라임 생기고 f 프라임 여기에서 알맹이 미분했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. 마이너스 나오고 1-x 되고 그 다음 얘 미분하면 f의 프라임에 1 더하기 x 되고 그대로 0이 되겠다. 그 다음에 한번더 미분하면 여기서 또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플러스 되고 f의 2 프라임 1-x 되고 여기에도 2 프라임에 1 더하기 x는 0이 되겠다. 그 다음에 x에 0 대입해 보면 f2 프라임의 1은 0이다. 2 f2 프라임의 1은 0이다. 그래서 이 약분하고 나면 니은도 맞는 말이다라는 거. 그 다음에 디귿 f'의 2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지금 앞에서 문제는 뭐0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f'2가 있죠. 이 그림으로 한번 볼까? fx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얘가 1이죠. 그럼 여기랑 서로 대칭 형태면 2에서의 기울기랑 0에서의 기울기랑 같지 않을까? 맞죠? 수식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이쪽에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. 이 식에다가 한쪽을 2로 만들 거니까 뭐1 대입할까요?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의 f'에 0 더하기 f'에 2는 0이다. 얘를 넘기면 f'2는 f'0이랑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. 그러면 이제 디귿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게 뭐냐 그러면 g' 속에 f0 프라임 속에 f0, f'의 0, 얘가 마이너스 1인가? 이거 많이 보던 뭐 미분하면 이거 나옵니까? y는 g에 fx라는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인가요? 라는 의미하고 같겠죠. 그런데 우리는 fx에 대한 정보가 없죠. f 속에 0이 들어가는 게꼭 굳이 fx여야 한다라는 것도 없고. 그러면 이거는 잠시 보류하고, 우리는 fx가 아는 게 아니라, 얘의 힌트를 알고 있으니까. 그래서 얘가 아니라, f에다가 y는 g에 0 만드는 게, 뭐, 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. 여기서 이거 한번 봤었잖아. 맞죠? 그래서 y는 g에
f의 1-의 x 이렇게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얘를 미분하면 y'은 g', g'의 알맹이 그대로 곱하기 알맹이 미분하면 f'의 1-x 되고 얘가 x 아니니까 또 뭐가 튀어나옵니까?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. 자, 이 상황에서 우리 기억에서 본 거. 여기 x에다가 뭐를 대입하면? 이번에는 1 대입해야 되겠죠. 그러면 y', 여기에다가 x에다가 1, 맞나요? 새로 정의된 함수니까 이름이 없으니까. 여기 x에다 1 대입하면 g'의 f의 0 곱하기 f'의 0 곱하기 마이너스 1. 여기서 역함수 집어넣었으니까 얘를 x라고 둬야 되겠네요. 그래야지 숫자가 1이 나올 거 아니에요. 그 다음 여기서 미분하면 1 되고 여기가 1 되고 얘가 답인 거고 마이너스 1 넘어가게 되면 답은 마이너스 1이다. 맞다 이렇게. 그러니까 미분 형태가 얘 미분하면 되겠는데 우리가 fx 모르니까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로 바꿔 적어야지만 이 인트를 적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끝에가 1이 되고 찾을 수가 있다.